근데 여러분들, 저는 현실을 되게 직시하면서 살거든요? 근데요, 저는요,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, 뭐 그때 뭐 인기 많았을 때도, 저 드립 쓰레기였어요! 저 드립이 재밌던 적이 별로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근데 뭘 기대해? 저 그렇게 드립이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뭘 새삼스럽게. 그 자질? 그런 내가 그때 옛날에 했던 뭐 자지 이런 드립 같은 거는 너무 내 인생에서 너무 자질구레한 드립이라서 뭐 별로 칠 것도 없고 뭐그 정도 드립은 뭐 진정한 자질이 있는 스트리머라면은 누구나 다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? 방송 짬밥 그래도 한 6, 7년 먹었는데, 뭐그 정도는 또 툭툭툭 쳐줘야지, 응? 안 쳐주면요, 저 같은 사람들, 이 방송 세계에서 못 살아남아요. 봐봐요, 지금도 봐봐요. 어리고 목소리 이쁜 애들한테 깔려가지고 지금 학구 생활한 지 몇십 년 됐잖아요. 몇년 됐잖아요. 개보거가 뭔데요, 근데? 신분세탁은 아니죠. 그리고 씨발 저번에 개보거가 나보고 얼마나 나 디스 겁나 했어, 그 새끼가, 나. 나보고 막, 바나나가, 그때 배그 천양이랑, 개보거랑, 우악구리랑 하는데, 내가 거기 낀다고 하니까, 막 개보거가 나보고 막, 어? 아, 바나나 오면은, 에픽비스 존나 못해가지고, 쟤걔총 존나 못 쓰니까, 망 안나고 막, 막 이런 식으로 디스 개 많이 했어, 걔. 화나네? 열받네? 걔 진짜 가식적이야. 아니, 그형 진짜 가식적이야. 어? 실제 만나면은 젠틀한 척 겁나 하면서. 방송에서는 온갖 지스 뺀나라고 실제로 만나면은 겁나 젠틀맨인 척 하고, 씨. 사람이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지. 근데 그래도 개보거 형인 참 가슴이 따뜻한 남자예요. 그럼요. 여러분들이
여러분들도 개보건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가슴이 따뜻한 남자라서 보는 거. 가슴에 핫팩을 책 읽는 여자요? 야, 미쳤냐? 내가 책을 안 읽는데 뭔 책을 읽어주는 여자야? 아, 막 이런 건 되겠다. 야설 대신 읽어주는 여자. 오늘도 그 옆에서 한땀한땀 치마를 걷어올리면서 그와의 허벅지 사이는 밀착되어 가고 있었다. 아니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그냥 책은 나 읽기 싫은데. 최근에 본 거라니, 안 봤어. 제목이요? 제목.